생소수가 왔다. 생소 주문한 거 아니죠? 아, 뭐야? 생소가 대만 시가 됐어요. 아니 생수를 주문했네 진짜. 뭐예요? 생수를 주문했네 진짜. 또 와요 또. 이게 이게 엄청난 양인 걸로 알고 있어요. 채널에 이거 달아줘야겠네. 19.9리터네요 이게. 거의 왜 준비했을까요? 이 어렵게. 이거 뭐예요? 저 무거운 거를. 마시는 거 아니죠? 1년 마시는 우리의 물의 양? 저 양이요. 네. 우리가 하루에 걸러내는 신장에서 걸러내는 혈액의 양이에요. 한 180리터에서 사람에 따라서 한 200리터까지 되거든요. 지금 이게 19리터짜리 10개니까 그렇죠. 190리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네. 그 실제로 콩팥을 보면 딱 주먹만한 주먹처럼 생겼어요. 이 작은 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혈액량을 그러니까 노폐물을 걸리게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어머, 세상에 몰랐네. 대단하죠. 이제 한방에서는 이 신 콩팥을 생명의 근원 원천으로 보거든요. 그러니까 신기능이 왕성해야지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몸의 사이즈는 작아도 굉장히 중요한 장기로 보는 거죠. 건강할 때는 하나를 떼어서 딴 사람한테 네. 좋은 예를 오, 해도 맞아요. 건강이 유지되는데 그러니까. 안타깝게도 네. 신장이 나빠질 땐 양쪽 콩팥이 똑같이 옵니다. 네, 세상에. 점검을 자주 해야 되겠네. 자주 소변 색깔 확인하고.